아차, 너 소희 봤어? 뭐? 소희가 너 본 거 같던데? 어디서? 좀 아까 로비에서 너 차 타고 가는 거 봤다고 하더라고. 진선을 봤다고? 소희야, 먼저 가야겠다. 나 약속이 있어서. 택시 잡아줄게. 나 지금 강 대표 봤어. 뭐? 지금 여기에 있었어. 차를 타고 왔는데, 근데 이게 차가 갑자기 없어졌어. 뭔 소리야, 말이 돼? 죽은 애를 어떻게 해? 아니, 분명히 걔도 나를 봤어. 근데 뭐지? 갑자기 낮이 됐어. 나오는데 막 햇빛이. 그러다가 강 대표가 여기 나타난 거야.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막 밤이 되고, 그리고 강 대표 차는 또 없어지고.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무마하느라 혼났다. 조심 좀 하고 다녀, 임마. 여보세요? 아, 네. 저 지금 밖에 있는데요. 변수가 또 있어? 그래, 그때 분명히 소희 생각을 했어. 호텔에 오니까 갑자기 소희 생각이 나서. 나는 주인공이고, 나는 지금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. 그렇다면 세 번째 가설. 내가 등장인물을 인식하면 만화 속 인물이 거꾸로 현실로 소환될 수 있다? 내가 설마 나도 모르게 누구를 소환한 적이.